счастье любым. Нам не сны чуваю. Йосепи 형들과 화해했어요. 자자자자 마지막 피스 썬더 파워로 집중. 와우, unbelievable. 어, 주님, 청룡 이것이 제가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오, 부서질까봐 크게 우지도 못하겠네. 아무튼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만든 내 작품 정말 뷰티풀하다. 아하,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자, 그럼 이제 전시실로 옮겨볼까? 비켜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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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두다리가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20원짜리 빗자루 들고 노래를 한다. 없지! 너 거기 안 서! 아, 왜? 네가 좋아하는 누리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부끄러워. 너 계속 이놈이야? 찾아봐봐. 어치, 진짜 거기 안 서! 내가 왜요? 조심, 조심, 조심. 하늘이 커서 앞이 잘 보이질 않네. 전시실에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어, 거기 안 서! 두드리 벤티는 튼튼해요! 조심, 조심. 두드라, 다시 불러줄까? 너 그만하라고 그랬어! 그만하게 하려면 날 잡아보라니까! 어? 그 말 안 했지? 그니까 날 잡아 보라고! 야, 자, 어, 자, 잠깐! 잠깐만 거기서! 싫다! 뭉치야, 아, 진짜 잠깐만 거기 쓰라고! 아, 나 잡아봐라! 오 마이 지지스! 쳤어! 어쩌지? 찰스 괜찮겠지? 어? 아, 그러게. 내가 멈추라 그랬을 때 멈췄어야지. 아, 난 그냥 네가 날 잡으려고 그러는 줄 알았지. 그나저나 전시는 어떻게 하냐? 전시실 맨 중앙에 전시할 거였는데. 아, 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거 내가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 사진 찍는 거, 인쇄소에서 찍어오는 거 다시 풀어 헤쳐 맞추는 데까지 아마 한 달은 더 걸렸을걸? 맞추는 데만 꼬박 일주일 걸렸고 그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않고 맞췄다고 들었어. 얘들아! 아, 큰일 났어. 찰스가 맞춘 캠퍼스자리 학교 전체 사진이 피스를 몇 개 잃어버려서 맞출 수가 없대. 어? 뭐? 뭐? 그래서 다른 작품으로 전시를 해야 될 것 같대. 어떻게? 이런 어쩌면 좋아? 거기다가 이번 전시물은 잡지에도 실린다고 그래서 찰스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찰스에겐 정말 안 됐다. 이제 나 어떡해.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지? 난 절대, 절대 뭉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버, 네버, 네버! 찰스, 어서 일어나 뭘 좀 먹어야지. 안 먹고 싶어요. 아유, 그리고 아까부터 밖에 뭉치가 와 있는데 진짜 안 나가 볼 거야? No! 절대 안 나갈 거예요. Never! 너 힘든 거 알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잘 정리해서 화해했으면 좋겠다, 엄마. I don't want to hear about it! I know. 원 녀석 말하는 거 하고는.
죽인가? 저 인종을 다섯 번이나 눌렀는데. 그럴만도 하지. 어떻게 만든 건데. 하지만 찰스가 용서해 줄 때까지 난 기다리고 용서를 구할 거야. 이건 찰스 주려고 산 거니까 놓고 가야지. 찰스야, 내일 학교에서 보자. 뭉치랑 찰스는 좀 어때? 아직인가 봐. 어젠 찰스네 집에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나와보지도 않았대. 이젠 화해할 때도 되지 않았니?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잖아. 찰스에게 너무 큰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야. 우리 찰스 만나서 화해하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 우리가 조금 나서서 말을 꺼내면 아마도 못 이기는 척 다시 좋은 친구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학교 끝나고 찰스 보러 가자. 좋아. 찰스야. 야, 찰스가 너 보기 싫다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 나 너한테 온 거 아니니까 좀 조용히 해줄래? 거봐, 너 보기 싫다잖아. 그러니까 그만 가봐. 그리고 찰스는 너와 절대 화해 안 해. 찰스야. 봤지? 찰스는 너랑 화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네버, 네버. 내일 또 올게. 이거. 이거 초코우유 누가 먹는다고. 야, 너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네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뭉치 저 녀석은 하도 사고를 치고 다니는 녀석이라 이참에 그냥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고. 그만 스탑. 그래도 그거 만들 때 뭉치가 많이 도와줬는데. 어서와, 여기야 여기. 여기가 인터넷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래. 와우, really? 내가 전화도 해봤어. 이걸 찾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이 다녔다고. Thank you, my friend. 내가 가장 아끼는 초코우유 사줄게. 예! 친구 중에 초코우유 좋아하는 건 너랑 나밖에 없어. 고마워, 친구. 너 아니었으면 나 이번 전시회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이거 반은 네가 한 거랑 마찬가지야. Thank you, my friend. 나도 영어로 대답해 줄게. You are welcome. 너 맘 절대 약해지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그만해. 바이블에서 보면 요셉이란 사람은 어떻게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아니야. 그냥 그건 스토리일 뿐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Who are you? 나? 난 방금 네가 말한 요셉. What? 요셉이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직접 물어봐. 저는요, 그 요셉 아저씨가 그 엄청난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건 간단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돼. 에?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요? 응.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안다면 이제껏 형들의 악한 일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사실 너도 아까 뭉치를 그렇게 봤잖아? 실은 저도 이미 뭉치를 용서했어요. 근데 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뭉치를 용서하지 말라는 친구들의 말 때문에 겉으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
그리고 뭉치한테 가서 화해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요, 요셉 아저씨. 둘이랑 투덜이는 아직 안 왔나? 어? 초코 우유잖아? 오? 둘이랑 투덜이는 나랑 찰스가 애처럼 초코 우유 먹는다고 놀리는 애들인데 왜 여기에 이게 있지? 오? 내가 갖다 놨으니까 있지. 찰스야! Sorry. 내가 너무 늦게 화해하자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찰스야! Oh, don't cry, friend. Oh, Lele. 찰스야! 거기까지. 결국 화해했네. 어? 드림이 누나. 얘들아! 언니, 근데 그 수염은 뭐예요? 어? 수염? 아, 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간다, 안녕. 어, 찰스가 아까 요셉을 봤다고 자랑하던데 혹시... 혹시... 찰스야, 고마워. 어,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너도. 우리 옆에 한 그분 난 예수님이 좋아요.